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신토불이 우리 농수산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정직한 땀으로 일군 건강하고 행복한 선물. 사는 사람은 즐겁고 파는 사람은 흥이 나는 선물. 주는 사람은 기쁘고 받는 사람은 감사한 선물. 정성으로 준비하는 추석 선물 대공개. 김생민의 농담나인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생민의 농담나인 김생민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하는 추석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매년 찾아오지만 또 매년 어려운 게 명절 선물 고르는 건데요.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위해 올 추석엔 어떤 선물을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 농민들의 땀이 배어있는 건강한 선물, 믿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한 선물. 최근엔 전화든 인터넷이든 언제 어디서나 주문만 하면 현지에서 바로바로 싱싱하고 맛 좋은 먹거리가 직배송된다는 거 아시죠? 자, 지금부터 추석 선물 리스트를 대방출합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9위부터 시작합니다. 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9위는요,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끄치고 호랑이도 무서워할 만큼 맛있다는 곶감입니다. 쫄깃하고 달콤한 식감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곶감. 그 중에서도 상주 곶감은 조선시대부터 임금님께 올린 진상품으로 유명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임금님 입맛도 달달하게 녹여버린 상주 곶감의 매력 파헤쳐봤습니다. 매년 12월 상주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는 풍경, 집집마다 검붉게 변하는 수천만 개의 곶감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상주하면 곶감, 곶감하면 상주를 떠올릴 만큼 곶감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이곳.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그 규모도 맛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상주 곶감이 당도가 높은 이유는 둥시라고 부르는 감을 쓰기 때문인데요. 둥시는 원래 생으로 먹으면 떫은 맛이 강한데 곶감이나 홍시로 먹으면 당도가 높아져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상주 곶감은 일일이 손으로 감을 따고 깎고 매다는 100% 수작업을 고집하는데요. 거기다 100% 자연풍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최소 두 달이 소요됩니다. 상주는 토질이 비옥하고 햇볕이 잘 드는 데다 바람도 잘 부는 지형이라서 곶감을 만들기에 최적의 기후, 환경 조건이라고 합니다. 상주 곶감, 그야말로 시간과 자연, 사람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얀 분가루가 표면을 덮으면 곶감이 완성된 건데요. 겉은 쫄깃쫄깃하고 안은 보들보들한 상주 곶감. 최근에는 40일 정도만 건조시킨 반건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곶감은 일반 감에 비해 당분이 4배, 비타민은 7배나 많은데요. 감기뿐만 아니라 소화불량과 혈액순환에 좋아서 민간요법으로도 널리 사용됐습니다. 경북 상주의 현지 직송 판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 추석은 상주 곶감과 함께 달달함을 나눠보시기 어떻게 한번 권해드려봅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8위는 제주의 한라봉입니다. 고급 과일의 대명사죠. 제주 한라봉. 한라봉은 제주에서 거의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지수 100%를 보장하는 과일계의 프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은 뭐 저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 한라봉은 1972년 일본에서 청견과 뽕깡을 교배해 탄생한 과일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중반 제주도에 처음으로 들어온 후 봉긋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한라산 같다고 해서 한라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비타민의 보고로 불리는 한라봉은 피로회복, 감기 예방, 다이어트는 물론 항암작용과 천식 예방까지 두루두루 좋은데요. 해독 열풍이 거센 요즘 건강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한라봉을 브로콜리와 함께 매일 아침 주스로 갈아 마시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라봉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일단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수분이 많아야 하는데요. 봉우리 부분이 많이 튀어나올수록 맛이 있다고 하니까 귀한 과일 최상급으로 잘 골라서 감사의 마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추석에 우리 집에도 한라봉 좀 들어왔으면요 좋겠습니다. 작년엔 참고로 한 개도 못 받았습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7위는 이천 여주 햅쌀이 선정됐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먹는 쌀, 굳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석쯤 갓 수확한 햅쌀은 1년 중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또 가장 맛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햅쌀은 일반 백미에 비해 10배나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트륨, 칼슘 등 풍부한 미네랄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비만과 당뇨,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나온 햅쌀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맛과 영양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토양과 물, 일조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쌀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경기도 이천과 여주, 대한민국에서 밥맛 좋기로 소문난 곳이죠. 하지만 그저 자연이 준 선물만은 아니라는데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 있는 라이스센터에서는 수매가 끝난 벼를 건조해 저온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건조할 때 최적의 밥맛을 내는 수분율이 15%가 넘지 않도록 한답니다. 불순물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어 저장된 쌀은 1년 내내 똑같은 맛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맛과 영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거죠. 이천쌀과 함께 임금님 수라상을 책임졌던 여주쌀 또한 유기농 재배를 확대하며 명품쌀로 확고한 자리를 다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홍콩으로까지 수출하면서 농산물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하죠. 이번 추석 온 가족이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명품 햅쌀로 지은 윤기나는 식탁을 나누고요. 송편도 빚고 건강도 빚고 행복도 빚어보는 건 어떨까요?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7위 여주 이천 햅쌀이었습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6위입니다. 심심풀이 주전부리에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떠오른 견과류. 노화 방지에 효과가 높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은데요. 성장기 자녀와 수험생을 둔 가정, 혹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선물한다면 주저없이 가평 잣을 추천합니다. 잣나무는 한반도가 원산지인 대표적인 토종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코리안 파인, 한국 소나무라고 불리죠. 우리나라 잣나무의 30%가 가평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높이가 30에서 40m에 이를 만큼 크고 곱게 자라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 잣 수확은 고개를 해야 할 수준입니다. 사가리라고 부르는 송곳 달린 기구를 발에 차고 잣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잣송이를 떨어뜨리는데요. 워낙 위험하고 힘들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원숭이를 훈련시켜보기도 하고 소방용 헬기로 잣나무 위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기도 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잣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하지만 그 값을 톡톡히 한다는 거죠.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뽑힐 만큼 최고의 영양을 자랑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장질환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해서 노인과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들에게 필수 식품 중 하나인데요. 아침마다 한 줌씩 꾸준히 먹어주면 탈모 예방, 노화 방지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요, 화장실을 들락날락, 아시죠? 적당히 드셔도 그 몫을 해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오입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예, 울릉도 다들 아시죠? 울릉도 특산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호박엿. 하지만 이 방송 보신 후에는 더덕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더덕은 산삼과 버금간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울릉도 섬에서 나는 더덕은 항암 효과에 탁월한 사포닌 함량이 많아 약효가 뛰어나고요. 심이 없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거기다 화산섬의 특성상 토양의 유기물이 풍부해서 비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야생 더덕과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울릉도 더덕,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추석은 울릉도 특유의 신비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더덕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4위입니다. 임금님 수라상부터 자린고비 밥상까지 누구나 탐내지만 누구나 먹을 수 없었던 귀하디 귀한 최고의 추석 선물, 영광굴비입니다. 굴비라는 이름의 유래는 고려시대 영광으로 유배를 왔던 이자겸이 임금을 향한 충절을 담아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비겁하게 굴지 않는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생선 이름이 좀 의미심장하죠? 아무튼 이 비겁하지 않은 영광굴비, 그저 소금에 절여서 말린 조기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으뜸으로 치는 이유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매년 음력 3월 산란을 위해 추자도와 흑산도를 거쳐 서해안으로 회유하는 알이 꽉 찬 참조기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천일염으로 염장을 한 후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00일에 걸쳐 서해에서 불어오는 한이 바람에 말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귀하게 잡아 정성을 들이니까 큰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영광에서 생산되는 굴비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국내에서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엔화가 떨어지면서 국내 유통량이 늘어나 가격도 최대 30% 가까이 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죠. 최고의 별미 굴비를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네, 이번 추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 그런데 요즘 짝퉁이라고 불리는 것도 많잖아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정말 찝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진품 영광굴비에는 진품 인증 테크가 붙어 있어요. 휴대폰으로 코드를 찍으면 진짠지 짝퉁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마음 편히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3위입니다. 커다란 황금색의 아삭아삭한 식감, 풍부한 과즙으로 청량감을 더해주는 과일, 명절마다 절대 빠지지 않는 대표주자 바로 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주배는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재배 사실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맛도 깊고 풍부합니다. 나주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람을 치자면 고 마이클 잭슨입니다. 1996년 공연차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마이클 잭슨이 배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주시에서 배를 선물했는데요. 이걸 먹은 마이클 잭슨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다는 선악과가 이렇게 맛있었을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나주배.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러시아 등 6개국으로 판로를 확대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 2,510톤, 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어렸을 때 목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어머니가 배 속을 긁어내고 꿀과 도라지를 넣어서 푹 쪄주셨던 기억들,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깨끗하게 나왔던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배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배 한쪽씩을 꾸준히 드시면 충치 예방에도 그만이라고 하네요. 김생민 씨는 배 좋아하세요? 아, 왜요? 나주배 선물해 주시려고요? 저 배 킬러예요. 시원한 배 한 조각 입에 딱 먹어불었을 때 그 달달한 과즙, 느끼한 거 먹은 뒤에도 배를 먹으면 뭔가 기름이 쫙 빠지는 그런 그런 청량감. 나 정말 너무 좋아요. 나 정말 뭐 고기 재울 때도 넣으면 연해지잖아요. 그런데 배를 많이 넣으면 빨리 물러져서 보관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안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배를 무와 함께 쌓아서 저장하시거나 꼭지를 딴 배를 무 위에 올려놓으시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죠?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선물하시면서 이런 팁을 공유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번 추석 시원하고 달달한 나주배와 함께 마음껏 나누시고 마음껏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2위입니다. 네, 2위는요, 금산 인삼이 차지했습니다. 금산 인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많고 많은 인삼 중에 우리 인삼을 최고로 치는 이유, 바로 몸에 좋은 사포닌 함량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데요.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 허약 체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사포닌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억제에도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삼, 어디로 가야 믿고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금산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 인삼의 종주지로, 생산은 물론 전국 인삼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명실공히 인삼의 고장입니다. 이곳에 가면 땅속에서 갓 캐낸 수삼부터 건삼, 홍삼까지 모든 종류의 인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 선물엔 홍삼 농축액, 어르신들 건강식으로 좋은 홍삼 절편, 아이들을 위한 홍삼 비타민, 온 가족이 좋아하는 홍삼 캔디 등 인삼 가공식품도 20여 가지로 다양한데요. 인삼의 효능과 인식이 세계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중국과 대만, 미국 등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 바람과 함께 성큼 다가온 추석, 가족들 건강과 주변 사람들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주부들에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럴 때 간편하면서도 실속 있고 품위마저 넘치는 일석삼조 금산 인삼 어떻습니까?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2위는 금산 인삼이었습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대망 1위는 횡성 한우입니다. 추석에 받고 싶은 선물 세트를 고르라면 이름만 들어도 침샘을 자극하는 한우가 단연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상시엔 가격이 무서워 손이 안 가던 한우,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엔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우하면 횡성, 횡성하면 한우로 통하는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정말 그럴만합니다. 2012년 말 기준 횡성의 한우 사육두수는 49,940마리로 집계됐는데요. 주민등록상 횡성의 거주인이 44,600명이었다고 하니까 횡성은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은 곳이죠. 와, 횡성 한우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까요? 횡성은 산간 지역이면서도 논농사가 발달해 소의 먹이인 볏짚 구하기가 쉬운 데다 일교차가 뚜렷한 청정 환경으로 한우를 키우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높은 일교차 덕분에 마블링이 고르고 촘촘하게 박혀 육즙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는 최상의 고기 맛을 선보이죠. 명품 한우는
아무데서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횡성 한우는 2006년 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1호로 등록, 에이펙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G20 서울정상회의의 주요 만찬 식재료로 공급되는 등 축산물 브랜드 부문 1위를 8년 연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이 준 자연환경의 사육과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정직하게 브랜드 관리에 힘써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과 신뢰를 얻은 횡성 한우.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불판 앞에서 소고기 한 점, 그리고 약주 한 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정성으로 만들어낸 명품 한우. 우리 명품 국민들이 팍팍 구입해 주시면 횡성 농가의 한가위는 몇 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생민의 농담9 여섯 번째 시간, 추석 선물로 좋은 지역 특산물 베스트 9. 유익하셨습니까? 사실 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방곡곡 우리 농촌에서 생산해내는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이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딱 9가지만 소개해드린다는 거 죄송할 따름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추석에 건강한 소비를 결심해주신다면 우리의 농촌이 더욱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한가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덕담을 나누면서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한가위. 저는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